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이 어제 울진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원전 정책과 안전성 등에 대한 불만과 제안 등이 쏟아졌고, 위원장은 사전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울진 주민들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원전 부품의 전수조사와 한울원전 4호기의 증기 발생기 교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우리 울진 원자력, 최소한 저희들이 소재하고 있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규정물까지 고쳐가면서 울진 4호기의 전기 발생기 문제를 지연시키고 전력 생산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이런 노력에 참여했던 사람들 책임자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정부나 한수원이 주민을 배제하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로 사업자들은 정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뒷받침되는 힘이 뭐냐? 원안이 결정이라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게 맞다라든지 이런 좀 수동적이 아니라 좀 능동적인 좀 그런 형태의 좀 안전위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철 위원장은 위조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안전성 검토 후에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원전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그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서 환경감시기구 같은 그 기구를 활용했든지 또 지역에서 추천하시는 그 전문가들이 검사 과정을 참관하시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허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설명회와 지역 파견 인력을 늘려 소통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